너 그럼 나 100% 꼬실 수 있어. 눈빛 쏜다. 어제 내 거라고 찜해놨는데 너 알아? 내 전남친. 들어갔어요. 네. 어, 다녀왔습니다. 춥겠다. 옷 왜 벗고 와요? 아, 영호 씨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갔구나. 영자 씨도. 아, 날로 있습니다. 영자 씨도 바쁘네. 거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 같이 가요. 바람이 안 불어서. 같이 가요. 간다 간다. 우리 맥주 가자. 정숙 씨 간다. 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맥주 가자 가자. 아, 저 말투 중독적이야. 우리 맥주 가자 가자. 잘 대화 봤어요 지금. 이거 하트 아직도 있네. 어, 뭐야? 잊을만하면 발견되나? 밀어 밀어. 맥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얼마 안 먹었어. 저기 난로인데 따뜻해요? 어, 따뜻해요. 그리고 오늘 행복했어? 오빠 오빠는 아니에요. 너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말 놔도 돼? 나보다 어리니까 그래? 아 저기 카페 있다. 카페 갔어. 응. 어. 와 좋다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그래 안 춥고 괜찮네. 영호 약간 겁내는 거 같지? 어. 약간 좀 무서워하는 거 같아. 흔히 말해 약간 쫄았어. 어, 어. 어 너 향수 냄새 되게 좋다. 너 향수 냄새 되게 좋대. 나야 아직? 응 나. 왜 존댓말해? 아 나도 반말할까? 응. 근데 이 향수 뭐야? 향수? 아 어필 되나보다. 어필 되나보다. 너 거. 나 진짜 좋아해. 아 진짜 좋다. 기술 들어갑니다. 뭐지? 기술 들어가요. 내가 이 냄새만 맡으면 와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느끼는 향이 있는데 그게 아, 아 있어. 응. 너 있어? 그거 많이 뿌렸었어. 그러다가 너 그럼 나 100% 꼬실 수 있어. 너 그럼 나 100% 꼬실 수 있어. 진짜로? 진짜로 오늘 야 이거 큰일 났네. 아, 이 말이 참 맛있다. 말이 맛있어. 아이 화끈화끈하고 맛있네. 좋습니다. 너 그럼 나 100% 꼬실 수 있어. 진짜. 이거 나가면 어떡할래? 어? 모든 주변 남자들이 다 그래. 그리고 오면 아니야. 약간 수트 느낌에서 싹 네. 나면 와 이런 느낌. 와 반하는 느낌. 반하는 느낌. 눈빛 쏜다. 아 근데 나는 그냥 할 말이 하나 있긴 했었어. 뭐? 어제 나 설거지 할 때 나한테 뭔가 옆에 붙어 있었.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잖아 나에게. 그 어, 뭐지 싶다가 그 다음 날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조금 잘 맞춰주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어? 그럼 나랑 좀 안 맞아 이런 얘기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했었어. 내가? 나 맞춰주는 사람 좋아하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왜 힘든 연애 많이 하셨어요? 아 그, 저는 그냥 약간 좀 잘 맞춰주는 스타일인데 약간 거기에 실증을 느끼고 약간 떠났던 타입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긁었네. 그냥 하는 말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독설 장난 아니네. 그게 신경 쓰였군요 저 말이. 원래는 세 명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었습니다. 한 분으로 줄었습니다. 오. 자기는 이제 사라졌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했었어. 내가? 나 맞춰주는 사람 좋아하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어 뭐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했었어. 사실 너무 외모가 화려했어요. 외모가 너무 화려했고 솔로나라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평소에도 뭐 많은 남성들에게 어필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건 맞지. 그런 생각이 아, 남자들한테 정말 인기 많아. 이분이 외모를 너무 많이 가꾸다 보니까 내실을 좀 막 못 갖춘 분이 아닐까라는 근데 그건 생각을 또 자기소개 때 아니었지. 이제 잠깐 했었어. 그러다가 아니 뭐 아니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자기소개를 좀 열심히 뭐 준비하긴 뭐 그런 거를 했는데 난 너 자기소개 진짜 인상 깊게 들었어. 아 그래?
어떤 게 좀 괜찮았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첫 1순위야. 근데 네가 말 한 말을 무조건 지킨다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와 진짜 내 스타일이더라고 생각했어. 너는 그 세 명 중에 너가 두 명일 것 같았어? 어떤 나랑 안 맞아라는 그것 때문에 되게 조심했었어. 그래서 그럼 순자 씨를 고른 거야? 나는 너밖에 안 남았었어. 나는 너밖에 안 남았었어. 아, 자, 자 오늘 큰일 났는데. 오늘 꼬시네요. 네. 내려 바로 넘어올 것 같은데. 오늘 넘어갑니다. 네. 네. 남자였네. 나는 너밖에 안 남았었어. 아 진짜. 나머지 둘은 삭제됐어. 그 두 명이 혹시 누구였어? 말해도 돼? 안 될 게 뭐 있냐? 노코멘트 할게. 노코멘트 할게. 상관없어. 뭐래? 너도 얘기해주면 나도 얘기할게. 너 순자한테 마음 얼마나 있어? 순자한테 마음? 응. 정숙과 순자 vs? 응. 근데 이거는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어. 말 잘해야 돼 지금. 나는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좋아하거든. 좋아해. 좋아하는 것까지 나온다고? 여기까지 얘기해줬어? 근데 좀 무서운 게 있어. 맞아. 그건 맞아. 무서워? 아 이거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인터뷰 때도 알아. 얘기했었는데 정순이 같은 성격이 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 맞아. 무섭긴 해 조금. 너무 좋아. 너무 밝고 재밌고 그리고 약간 털털하고 이렇기 때문에 난 너무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났을 때 내가 처절하게 차인 적이 몇 번이 있었어. 그건 네 경험이지 나랑 상관없잖아. 맞아? 야 꼭대기에 있다. 그럼. 야, 꼭대기에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그렇지. 너의 과거의 경험을 나한테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랑 나랑은 다르니까. 알겠어. 아 대화 예술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거야. 약간 마음을 진짜 주면은 본인은 진짜 나의 뭐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런 게 나는 궁금하더라고. 나는 마음 한 번 주는 것까지 좀 힘들어. 근데 주고 나면은 일단 너랑 비슷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맞춰준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맞춰주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약간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세계관 안에서 같이 있는 게 좋아. 무슨 느낌인지 너 모를 거야 아마. 야 목줄 채운다. 야 목줄 채운다 지금 저 목줄 채운다 있어. 지금. 채운다. 겪어봐야 알 건데.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나가기 싫어해. 내가 먼저 나가고 싶진 않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네 말이.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랬으면 오늘 너한테 대화 신청을 하지 않았겠지. 왜냐면 나 아까 전에 진짜 네가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물론 그럴 수 있는 곳이야 여기는. 근데 좀 살짝 좀 배신감 들었어. 이상하다. 어제 내 거라고 찜해놨는데 남자들이 들으면 정신 못 차릴 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영호 씨 거의 말티즈 됐어요 지금. 정숙의 말티즈가 돼버리네요 지금. 예. 바로 넘어갔어. 예, 지금 넘어가서 이제 강아지 됐어 지금. 내가 자기소개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생각이 너무 많았네. 왜냐면 나도 둘 다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흘린 얘기잖아. 이건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흘린 얘기잖아. 너 내 말도 따라한 거야 방금? 이거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한 거. 약간 따라했네. 따라했어. 그래서 오늘 이제 나한테 뭐 내가 했던 소개가 되게 인상 깊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점이 두렵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또 약간 그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줬고 내가 잘못 오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 또 해주니까 또 생각이 좀 많이 좀
달라졌지 지금. 진심이야? 어 진심. 난 너한테 조금 어느 부분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고 싶어. 빠르다. 자 이제 뽀뽀가 나오나 봅니다.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기서 뽀뽀하면 그건 정신 나간 거지. 아, 아니 할 수도 있지. 아니야. 아니 아니면 진도가 빠르면 그렇게 안 돼. 정숙은 뭘 해도 다 그냥 우린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근데 정숙이라 이해되는 게 맞아. 예고에서 봤던 그 장소는 아니에요 여기. 아, 바닥에 앉았었어. 예예. 예. 그러면 뭘로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내일. 데이트로. 어? 근데 내일은 여자가 선택하지 않을까? 뭐. 그럼 복수해.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기분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선택하라. 싫어. 난 그런 비생산적인 일로 복수하고 싶지 않아. 지금 6일밖에 없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복수로 쓰고 싶진 않아. 난 너랑 한번 먹어보고 싶어.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얘기한 것도 오늘 지금이 처음이고. 그렇지. 내가 맨날 정부장이라고 놀렸고. 응. 그냥 나 아줌마 아저씨처럼 대놓고. 아니야 아줌마 아저씨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이제 그냥 같이 이제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였지. 근데 나는 너랑 제대로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아까 나랑 술 한잔 할래? 이랬던 건데. 내일 먹자. 내일 먹어? 진짜? 약속해. 애교가 너무 많다. 누가 선택할. 안 넘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이게 애교와 약간 저기 공포를 적절하게 이게 애교도 있지만 약간 스케어리한 게 있어. 있어. 그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아 지금 이렇게까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거절하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어. 그러니까 애교와 남양을 같이 갖고 있어. 맞아,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영어는 누가 봐도 정숙 씨가 키우는 말티즈나 포메가 됐어요. 내일 데이트하자. 근데 나 이걸 또 느끼면서 뭔 줄 알아? 이제 순자 씨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는 순자는 마음이 또 찢어지지. 순자는 어떡할 거야? 뭐. 어쨌든 먹기. 응. 밥 먹기 나가서. 나 아니, 궁금했어. 나랑 순자랑. 아 당연히 순자. 높지. 왜냐면 내가 원하던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럼 나 오늘 편하게 잘게. 정숙 씨 맘만 먹으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내가 뭐 어떤 면에서 좀 약간 당신이 좀 마음이 좀 아, 뭐가 좋은지 그냥. 내가? 너가? 어디가 좋았어? 그냥 일단 너무 재밌고 너랑 있으면. 그래? 너랑 있으면 그냥 그 자리가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리고 너의 외모가 일단 좋고 캐리어 끌다가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부터 아, 잘생겼다. 침대에다가 지금 화살을 계속 꽂아. 외모 성격 둘 다 완벽하고 소프트 엔지니어링? 학교 선배들이 다 거기 있어가지고 친근감 있는 사람 업종이고 그냥 너가 했던 자기소개가 내 마음을 하나도 거스른 게 없어. 너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고 너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향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남자 스타일이고 진짜. 야 이분 남자들 사이트에서 거의 지금 난리 나겠는데 진짜. 남성 커뮤니티는 데서 난리 나겠어. 네. 야 좋아하는 사람은 길을 그냥 칸을 끝까지 달래주네. 이러면 미치지. 이러면 충성하지. 갑자기 또 내일 돼서 영어 별로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아니 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매일매일 변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어. 나 안 변했으면 좋겠어. 안 변했으면 좋겠대. 그 말 너무 듣기 좋다. 응, 난 안 변했으면 좋겠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응. 오늘 뭔가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해는 풀었잖아? 그렇지. 그럼 너 종로에 살아? 응. 거기 안국역? 그쪽에서. 거기 몇 번 가봤어, 엔지니어링 건물. 근데 와서 너 뭐 했어? 몇 년도에 입사했어? 나? 17. 17? 너 알아? 이름 들어봤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누군데? 이름만 뭐 들어봤다고 뭐 같이 일해보는 사람 일해본 사람 아니면 다행이다. 왜?
내 전 남친. 우와. 내가 혹시나 했다. 혹시나 했어. 근데 와 진짜야?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아, 쓰러진다 쓰러져 진짜 정말, 정말 보석보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아, 자 친한 사람 그게 아니라 자 봐봐 아나 설마했어 설마 일반적인 사람은요 일기를 쓰면은 자기만 간직하거든요. 그치, 그치. 이분은 일기를 써서 보여줍니다. 아 대단합니다. 내 전 남친이 너랑 같은 회사에 다녔어. 너 알아? 그래서 그 건물 가봤어. 예. 그래서 나 근데 저게 왜 안 미워 보이는 거야? 내 전 남친이야. 아 잠깐만. 나 현엔이랑 사귀었었어. 찾아오지 마. 결혼했어. 애도 있어. 자기 찾아봤네. 결혼하고 애도 있어. 이제 뭐 그래도 뭐 오해가 잘 풀렸고 다가오는 뭐 내일이 될지 뭐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쯤 돼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야? 그러면 아니 우리 집이구나. 아니면 일단 집에 들어가. 싫어. 난 너랑 있을래. 아 그래? 그러면 구명으로 가자. 그래. 신발이 몇 개 없다.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추워. 순자 씨도 엄청 기다렸을 거야. 아 그러니까. 대화 열심히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대화해보니까 또 변화가 있었어요? 응. 어? 진짜요? 누가 괜찮았어요? 그냥 나는 영호님이랑 서로 호감이 진짜 솔직하다. 서로 호감이야. 솔직하다. 순자님도 마찬가지잖아. 아 영호님 괜찮으시죠? 재밌었어요. 맞아요. 영호님 왜 그, 거기 제 학진 좀 민망하지 가지. 민망하지 본의 아니게 아 저희 대화한다 대화해서 아까 짜장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짜장 맛있더라. 간짜장 맛있어. 지금 영호한테 관심 있는 세 명의 여자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재밌었죠.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작전도 세우고 막 아 오늘 작전대로 잘하고 계셔요, 그러면? 응. 아까는 지옥이었는데요. 아까는 진짜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거 같아요. 제대로 잡아야죠. 이제부터 MI가 웃기 시작했어. 아직까지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냥 술 먹는 재밌는 웃긴 애로 나왔다면 이제는 좀 여자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때까지 그냥 노는 데 집중한 것 같아서 일단 청순하게 입으려고요 옷을. 네. 좀 청순하고 보여주세요. 준비를 해가지고 궁금하다. 야, 섹시하게 계획적이야. 네,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행동이나 말투도 조금 변화를 주려고요. 그게 될까요? 쉽게 무슨 약간 무슨 패 꽂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술 마시고 재밌는 아이가 왔지만 이제 제가 준비해온 그 게임 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이제 보여준다는 얘긴데 순자 씨하고 이제 정숙 씨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달라진 정숙 씨.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